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왔냐면요, 마카오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곳인데요, 바로 마카오의 재래시장 콩가이시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게스트를 한 명 초대를 했어요. 누구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거주 중인 홍승호라고 합니다. 와. 네, 오늘 이 친구와 함께 홍가시에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주변에 식당들도 정말 많고 재래시장도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재래시장 한번 구경시켜드리려고 하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다 먹었으니까 나와서 찍을게요. 뿅! 됐어? 잘 먹었어?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지? 최고, 최고.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아, 근데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어. 다음에 또 갈 것 같아, 여기 오면. 네, 그리고 이쪽 홍가이시 가는 길, 우리나라 드라마를 하나 찍었었는데요. 뭐냐면, 9월의 미풍아.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거 여기서 찍었거든요. 저 일화에 아, 보였어요? 나와요. 어? 아, 저는 네. 뭐라고? 너 일화에 나온다고? 네. 세 번 나옵니다. 뻥치지 마. 절대 주인공 위주로 보지 마세요. 행인 위주로 세 번 나옵니다. 아, 너 진짜 나와? 엔스 나와요. 설날이라고 또 이런 거 파는 거 봐. 이게 다 복제 아니야 이거. 그지? 야, 여기 안에 진짜 죄다 빨개. 이 집은 복이 안 올 수가 없겠다. 야, 일로 와봐. 원래 워낙 복을 좋아하니까. 그만 안 보는 섭니다. 이게 만자를 써서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으로. 이건 카지노에서 많이 보지 않았냐? 그치? 카지노에서 그 잭팟 터뜨렸을 때 하니까 내가 된 거 같다, 그치? 그랬으면 좋겠네요. 잭팟 터지면 저 야, 내가 너 해외여행 보내주지 그러면. 해외여행밖에 안 보내줘. 어? 잭팟 터져. 아니, 해외 사주지. 해외 사주지? 어디 사줄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춘리 아니야, 춘리? 그치? 어디 봐서 춘리야? 춘리 아니야? 너 뭐 먹고 싶지 않아? 아, 저 앞에 저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요. 뭐 먹을래 이 중에서? 요게 맛있어 보인다. 네, 그지? 저 또라고 치했나? 6块. 저 이거 뭐? 那个是 椰子. 나 이공 또 저거 치했나? 28. 자, 앉아 봅시다. 그래도 어디서 많이 본 떡이다, 그지? 모르겠다. 이건 야자수 그거. 야자수. 그리고 이거는 굳이 제 얼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오, 완전 맛있어요, 냄새. 오, 좋다. 네, 저는 이거 완전 먹방. 마카오건의 현올림. 어때요? 맛보다 냄새가 좋아. 근데 식감이 좋다. 맛있다. 괜찮지? 먹을만해. 나쁘지 않은데요? 너 좀 까다롭잖아. 네? 누가 그래요? 그냥 까다롭다 그래. 오케이. 완전 까다롭지. 냄새는 아예 없는데? 응? 그래, 두부처럼, 순두부처럼 그렇게 잘린다고요? 나 이게 더 맛있다. 이거보다? 나 그거보다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어? 안에 보이는데? 노란 거 보이세요? 나 이거 맛있어. 야, 내가 다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되지, 안 되죠. 맛있지?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형 드세요. 너 안 먹어? 네. 왜? 그냥. 너 이런 거 안 좋아해? 아니, 그래, 봐봐, 따지잖아, 너. 야. 이건 진짜 다음엔 죽어도 안 먹어. 사실 요거는 못 먹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저는 이거를 제가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맛인지 하실까봐 제가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돼지기래요, 돼지기. 그렇죠, 돼지기. 녹이래. 맞아요. 자, 그럼 먹어볼게요. 자,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더 이상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 마카오 사람들만 먹는 걸로. 네. 이번에 이제 설날이잖아. 그래가지고 마카오에 이런 풍습이 있어요. 홍바오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뱃돈이라고 있잖아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는 문화가 있는데,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끼리 혹은 동생 관계,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또 돈을 주고받기도 해요.
작업 진보, 몸 건강해라. 백무금 몰라. 저기 엄마의 홍바오마. 홍바오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뭘로 섞어? 자, 야,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뭔 소리야? 자, 그러면 돼지의 해니까 돼지 하나 사고 그래, 돈나무 이렇게 두 개 삽니다. 어, 냄새 좋다. 구운 냄새. 저기 초콜릿이마? 초콜릿이래. 이거 또 다 복이야. 초콜릿 그 광동어로 아세요? 뭔데?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가 초콜릿이라고? 죽을래. 아, 나 죽을래? 오, 고를 때 사용하는 거구나. 어, 죽을래. 호빵 냄새 나는데 특이하다. 이건 뭐야? 진짜 여긴 시장이다, 그지? 네. 시장 냄새가 나는 곳이 진짜 잘 없잖아. 없죠, 없죠. 어, 과자다. 좀 과자 사주세요. 과자? 그래. 어떤 거 먹고 싶어? 계란, 이거.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33만 원. 근데 이게 30이 좀 세긴 하다. 어, 먹지 말까요? 시장인데 30이면. 먹지 말까요? 안 먹어. 열심히 과자를 먹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승우. 자, 먹어봐. 맛있나? 맛있어? 뭔데? 맛있어 봐. 뭔데? 나도 줘. 아. 아씨. 오케이. 분명 손이 있는데 굳이. 계란 과자 이게? 계란 과자인데 밀가루. 근데 이것도 맛있네.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네. 응. 자, 지금 시장 중심부를 들어왔는데 여기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날이라고 지금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장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유동인구 봐. 이거 뭐야? 소세지인가? 저시 샹창마? 야, 엄마이? 저 샹창마? 되게 싫어하는데? 저 돈으로 챘나? 이거 저건데? 길거리 홈쇼핑인데? 오, 귀엽게 판다 진짜. 어? 승호 저거다. 베트남 가서 사는 거. 이거 베트남 가면 무조건 사가는 거. 아, 그렇게 사다고? 그러니까. 어, 이거 두리안이야, 두리안. 아, 두리안 못 먹는데 잘. 먹었어요? 나쁘지 않은데? 너 아니야? 근데 여기 진짜 크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기 찍어가지고 홍까지신 줄 알 텐데 아직 홍까지 근처도 안 갔어요. 근처는 왔어요. 아, 그냥 근처 왔는데 여기는 홍까지신 아니에요. 여기 만두. 만두 뭐? 이거 만두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사줘요. 가격 편이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싸네? 야, 근데 너는 뭐 배에 뭐가 들었냐? 계속 먹냐? 원래 돼지들은 다 똑같은 거야. 야, 손에 뭘 짚고 또 먹고 싶다. 야, 아까 떡 먹고, 밥 먹고, 계란 과자 먹고, 두리안 먹고, 만두도 먹겠대. 맛있어. 확실해? 아, 진짜 다행이다. 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게 뜨겁네. 맛있다. 꽤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아까 본 그 영상에서.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뭐 선물을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홍바오로 돈을 서로는 잘 안 주기 때문에 요거 돼지를 선물 좀 해주려고. 귀엽지? 앙증 맞은 거 봐. 시바거 전부 독에 워이샤. 이거 조그마한 거 사니까 자꾸만 이거 사라고 나보고. 이거 얼마길래? 저 또라우치 했나? 48. 48? 48불 20개 사면 야 거덜난다 거덜나. 자 이제 요거는 우리 회사 가이드들에게 갑니다. 어이구 가방 무거워졌어. 자 이거 내가 하나에 한 100원에 샀지? 100불에? 그죠. 그러니까 20개 해서 2000불에 산 거야. 오케이.